언니. 그럼 같이 풀어보아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초콜릿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무슨 배송 정보 같은 게 있을까봐. 개인 정보가 아니라 딱 와있어. 짠.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관 온도는 12도, 18도이며 드시기 좋은 온도는 20도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서늘한 곳에서의 보관을 권장합니다. 그런 말들이 써있고요. 오픈 업데이트는 이게 여기가 너무 고급스럽게 있죠. 그때 향수 선물 주셨을 때도 이 케이크가 되게 좋겠었는데. 짜잔. 이걸 오픈을 해볼게요. 뒤에는 이런 게 이렇게 써있어요. 뉴 골드 컬렉션. 사실 고디바가 조금 맨날 사먹기 되게 부담스러운 그거잖아요. 어떻게 특별한 날에도 먹으면 되게 엄청 기분이 좋은 초콜릿인데 감사하게도 이런 선물 받아가지고 제가 띄고 짜잔. 어머, 카드? 저한테 이걸 쓰신 걸까요? 아니면 저한테 쓰신... 네, 김치국 마셔도 되나? 저 카드 받았나요? 아니, 까먹어볼게요. 아, 아니구나. 저한테 카드, 손카드 쓰신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아, 나 카드 받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 저 편지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이게 어떤 초콜릿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쭉 있고. 저 손편지 받고 싶어요. 제가 답장 써줄게요. 짜잔. 와, 진짜 예쁘다. 와, 이거 어떻게 먹니? 아까운 거. 와, 이거 보세요. 하나하나 여기에 가까이서 보여주고 싶은데? 초점을 내가 잘 못 맞추나봐. 와, 예쁘다. 잘 먹겠습니다, 토트님. 너무 초콜릿 예쁘고. 아, 향이 미쳤다. 저 지금 먹어도 돼요? 토트님이 근데 향이 맞으면 좋겠는데 먹어도 돼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냐면 일단 네모난 거. 네모난 까리 밀크. 이 까리 밀크 네모난 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가 여기 볼리테레? 볼리테레라는 초콜릿 가운데 쥐가 있거든요. 하트 페르블랑 맨 첫 번째 거 있는 하얀색 하트가 이거 같아. 이것도 있고, 아무튼 너무 생긴 것도 맛도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을게요. 마음을 제일 담아서 하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트, 하트. 엄청 맛있어. 진짜 찐한데 막 인상 찌푸려주는 막 그런 단맛이 아니라 깊은 단맛에 그 왜 저렴한 초콜릿 잘못 먹으면 되게 짠 느낌 나고 막 이상한 맛 있잖아. 그런 맛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
나머지는 제가 아껴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토트님. 히히. 옷이 너무 예뻐요?